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건너편에 여기가 도료 정수장입니다. 대구 신청서가 들어올 곳이죠. 신청서 뭐 진리 많이 말이 많았는데 추진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아주 멋진 신청서가 들어올 그 부지고요. 그 건너편에는 여기 도료 센트럴빌이 있습니다. 1차, 2차 아파트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곧 이제 입주를 앞둔 이 2차 아파트 바로 뒤편에 보이는 저 건물,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옥상이 보이는 요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 2차 상가동 뒤쪽으로 건물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 제가 촬영을 온 이유 중 하나가 여기 2호선 라인 쪽에 있는 매물, 이쪽은 물건 찾아보면 잘 없지 않습니까? 물건도 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더 잘 없어요.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서 실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참 괜찮은 물건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호선 라인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게 18억입니다. 18억부터 출발이에요, 출발. 근데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이 15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호선 감삼역 역세권이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가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건물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진 지 2017년도 지어진 건물이고요. 총 11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재리에는 주인세대 독채로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당연히 공실이 없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는 거주하실 분들 이 세입자와 뭐 명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나는 다세를 놓고 뭐 수익을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은 필로티 우조이고요. 1층 안쪽에 상가로 뭐 근생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2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좀 상가 개념 뭐 창고 개념으로 쓰실 분들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1층에는 현재 월세 50만원 개인차가 되어 있고 샤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 준공이라서 색상도 전부 다 좀 밝은색 톤 느낌이 입구부터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엘리베이터는 건물 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CCTV도 4개 채널로 화질도 좋은 걸로 들어가 있네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원룸 4개와 투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5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원룸은 월세가 37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은 전세로 이제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 3층 배열이 조금 달라요. 1가구가 빠져 있는데 여기는 원룸 2개, 투룸 하나, 3룸 1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룸은 보통 신혼부부들 많이 거주를 하죠. 3룸은 이제 전세, 반전세 택으로 6,500에 그리고 35만원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단독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주인세대는 뭐 양해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통로가 이어지는데 저기 밑에다가 대문 하나 달아놓으면 이 계단실까지 뭐 창고 대용으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내려가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인 세대는 단독 옥상과 테라스까지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주 여건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주인 세대를 자랑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이 참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두류 젊음의 거리 광장코와 그리고 건물 뒤편에 야외 음악당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가 딱 원룸 투룸 거주하시는 연령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물 인근에는 다가구도 많이 있고 새도 잘 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수익형 건물 아주 적합한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영상보다는 현장감이 아주 좋으니까 실제로 와서 건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